네, 오늘은 아들이 알바해서 번돈 천만 원으로 서울의 집샀다의 저자 이원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신 분들 위해서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새 아들 아빠로 활동하고 있는 이원일입니다. 아들에게 전하는 글을 쓰고 있고요. 네. 원래 저는 몸이 안 좋아서 몸을 움직이는 몸 수련을 했어요. 무술 수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마음도 약해서, 마음 수련도 했습니다. 명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몸과 마음을 단련한 다음에 인생을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생 수련을 현재까지도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인생 수련 중에 제가 부동산 경매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들에게도 알려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들이 알바해서 번돈 천만 원으로 서울에 집 샀다. 이 책을 내게 된 겁니다. 네. 아, 근데 그 아들이 집을 산게더 약간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작가님도 꽤 성공을 많이 하셨는데 책 제목에서 아들이 집 샀다는 걸 강조하신 걸 보면은 예.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거를 아들에게 전하는 글을 몸 수련, 마음 수련, 인생 수련 이거를 쓰고 싶었는데 이제 저는 글을 쓰다가 이거 책을 발간하려고 뭐 저기 책 전문 기획자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상담을 해서 원고를 이만큼 써가지고 3분의 2 정도 써가지고 갔던 가가지고 몸 수련, 마음 수련, 인생 수련 밑에 부록으로 이것만 하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부록으로 제가 그래서 아빠는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경매 돈으로 벌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아들에게 알려준 것도 잠깐 몇줄 넣었는데 그 기획자 대표님이 이걸 글을 차례를 쫙 보시더니 이 마지막 부록만 책을 넣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건 부록이고 이게 본 건데요. 그랬더니 처음 책이 잘 나와야 됩니다. 이게 잘 팔리면 나머지 책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잘 사서 보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작가님이 다시 글쓰기도 편하고 출판사에서도 제기가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다시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도 거의 그 대표님이 거의 다 지어주신 거라서 말씀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책의 컨셉을 이렇게 잡았다. 그렇죠. 예.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 저기 꿈꾸는 자본가 이건복 대표님도 이제 저를 불러주시고 이런 어떤 미치 못할 일들이 생기는 아, 그럼 이 과정들을 사실은 이제 거더라고요. 네. 책으로 쓰는 건또 사실 별개의 문제잖아요. 네네.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책은 정말로 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에게 전하는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책을 쓰게 됐는데 이제 경매 얘기를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요약을 해서 우리 첫째, 둘째가 알바해서 천만 원씩 모아가지고 하나 건씩 샀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때그때 알려줘서 이제 자기들이 실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낙찰을 받고 세까지 냈는데 그 내용을 군대 갔다 오기 전에 한 거라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다시 하면 체계적으로 한번 내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 막내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막내도 나중에라도 이걸 책을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더 쉽게 써가지고 잘 읽히려고, 읽히게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 근데 그 작가님 책을 보니까 이제 예. 42살에 이제 땡전 한푼 없이 경매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수련하는 공부를 하려고 이제 그 절에 들어갔었어요. 스승님이 스님이셨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나름대로 다 했다. 아,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 나가서 인생을 잘 살아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하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돈은 없었어요. 그때까지 돈 벌려고 한게 아니니까 그냥 생활비 정도만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때가 저희가 경기도 연천에서 보증금 한 200에 20만 원 정도의 그 조그만 연립 같은 주택에 살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돈도 없었지만 다행히 이제 빚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배운 수련을 평생 했으니까 그 수련 서울에 있는 수련장에 그 원장으로 와서 돈을 벌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이 제안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거기서 이제 원장으로 이제 월급 원장이죠. 거기서 하면서 수련 생활비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뭐야 그 종잣돈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땡전 한 푼 없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련원 원장직을 통해서 이제 자본금을 모으신 거군요. 그렇죠. 네, 자본금을 모으려고 했는데 그게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책에도 잘 안 됐다고. 네. 제가 네. 수련은 잘하고 가리키는 것도 나름대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 네. 근데 아, 돈 버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 근데 이제 뭐 책의 결과를 보면은 네네. 8년간 21억 이런 네. 자산을 모으셨더라고요. 예, 예. 이게 사실은 뭐 거의 3억 정도의 금액인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3억 정도가 어떤 거예요? 매년 3억씩 모은 거잖아요. 아, 아, 아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매년 3억이 아니라 처음에 제가 42살 때부터 시작해서 50세까지 하고 50세 조금 이제 그 쉰다고 그만뒀거든요. 네. 지금 53인데 3년 전에. 아무튼 그 8년간 쭉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 원장하고 명상센터하고 하면서 돈을 모은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지 조금 모이면 바로 투자하고 제가 인천에 500만원짜리로 그 500만원 투자해서 빌라 사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7년, 8년 됐을 때 산 것들이 그때 이제 부동산이 확 올라가면서 자산 가치가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자산이 21억이 된 상황이죠.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이게 8년간 21억 되는 게 가능한 거는 부동산 경매가 가장 제일 좋은 장점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낙찰가의 거의 80%는 평균적으로 네.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첫 번째 가능한 거고 제가 세 개의 물건을 낙찰받을 때 총 금액이 이제 8억 5천만 원 낙찰받은 금액이 근데 그 중에 제 돈은 1억 7천만 원이었어요. 네. 그리고 빌린 돈이 6억 8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제 자본 대비 대출 부채의 비율은 20대 80 제 자본은 20%, 부채는 80%였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총 금액이 19억 5천만 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억 5천만 원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제 돈은 1억 7천만 원에서 12억 7천만 원까지 올랐고 부채는 그대로 6억 8천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11억 원을 시간이 벌어다 준 거죠. 오, 시간이 벌어졌다. 그렇죠. 네. 그렇죠. 시간이. 제가 관리는 했어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안 좋은 집들은 물 샌다고 그래서 가서 보고 뭐 이거 그 저기 가끔 월세 안 내는 상황들이 생기면 네. 이제 내용 증명 보내고 명도 소송도 한두 번 하고 뭐 이러면서 시간이 갔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자본과 부채 비율이 65대 35%로 변동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부채 비율이 80이었고 네. 제가 자본 비율이 20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래서, 시간의 힘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순전히 11억 원을 시간한테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42살 네. 이전에는 돈하고는 좀 거리가 먼 생활을 하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이제 부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 경험을 하시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핵심이 자본 노동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본 노동. 자본 노동. 왜냐하면 이건 대충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네. 책 쓰면서 네. 우리는 육체 노동 하잖아요. 네. 원래 1차 산업에도 육체 노동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노동, 지식 노동 이런 거를 해서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이 정말 값지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가지고 노동을 해서 버는 수익으로 우리는 부를 창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은 500만 원이건 1000만 원이건 1억이건 10억이건 상관없고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제가 인스타 팔로워가 많이 늘었는데 네. 돈이 적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그걸 자본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노동을 해야 되겠죠. 이 노동을 할 때 이 자본 노동할 때 가장 좋은 기술이 부채를 활용하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해서 빚을 친구로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 네. 그 다음에 이 자본노동을 할 때 지식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금융지식인 거죠. 그래서 이 자본노동을 한다면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고 생각해도 그걸 자본으로 가지고 부채를 같이 친구처럼 얹혀서 내가 노동을 계속 부동산을 보러 다니거나 아니면 주식을 뭐 이거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 그런 자본과 부채를 합쳐서 일어날 수 있는 수익 소득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을 꼭 하면 충분히 8년 만에 21억 자산도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누구나 가능한 건가요? 아, 그게 네. 솔직히 누구나 네. 가능하다고 저는 얘기 들었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교육을 이제 네. 경매 교육을 해서 그나마 저 나중에는 자본 그 저기 투자금을 많이 모았거든요. 네. 근데 교육을 제가 낙찰자들이 한 300명 정도 낙찰을 받게 해드렸고 네. 그분들이 한 건만 하는 게 아니 두세 건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했는데 배우시는 분들 중에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배우고? 네. 그런 분들을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도 이제 그 안 하시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저희 아들 키울 때도 밥 차려놓고 밥 먹어. 안 먹으면 못 먹는 거고. 입으로 떠넘겨도 다시 뱉으면 못 먹는 거니까. 예. 누구나 가능하지만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아예 가능이고 불가능이고 생각조차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짧은 시간 동안 부를 급격히 늘리신 경험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지금. 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그냥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생각 바꾸기다. 이렇게 생각 들어요, 저는. 네. 네. 그럼 어떤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매 교육을 하면서 낙찰 받으신 분들 네. 이 대부분 낙찰 받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이 못 벌어. 근데 돈을 버니까 네.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더 벌 수 있는데 네.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하실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그 돈이면 그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시면 이런 물건을 투자해서 낙찰받고 굴리면 그걸 운용하면 수익이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투자 대비 수익이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아주 반지하에 썩은 빌라를 사서 놔두면 5년 10년 지나서 수익이 극대화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는 한다고 하지만 생각해보지도 않은 것이고 직접 가서 그걸 물건을 보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 하고 본인들이 원래 생각했던 투자 정도 해서 부동산 경매해가지고 이런 물건 받으면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면 잘 될 것 같아. 네. 이렇게 원래 생각했던 그런 물건을 이제 제시하거나 본인이 차가우면 그런 물건을 하는 거죠. 이거는 수익이 덜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벌긴 벌죠. 네. 많이는 못 버는 거죠. 결국에 생각을 바꾼다는 거는 내가 기존에 살았던 방식의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저한테 경매를 배웠으면 기존에 살았던 방식이 아닌 다른 새로운 방식을 받아서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저한테 경매를 배워서 본인이 원래 생각하고 있던 거에 이제 끼워 맞추기를 해서 원래 자기 생각대로 조금 보태서 간다 이러면 돈을 못 벌진 않아요. 네. 벌긴 버는데 많이는 못 번다. 이런 생각.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생각을 아예 많이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교육생들이 이제 그 갖고 싶어 하지 않은 네. 그 물건. 예. 하지만 작가님이 보시기에는 돈이 되는 물건. 그렇죠. 그 뭐 어떤 물건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지하 물건, 반지하 물건으로 시작했고, 적은 돈으로 했으니까. 네. 그게 이제 서울에 있는 제가 책에도 얘기했고 제가 샀던 그런 재개발 지역에서 재개발 다시 무산돼서 그것이 가격이 훅 떨어져가지고 네. 나온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는 그런 지하 물건의 그 권리 분석이 이것저것 붙어있는 네. 이런 물건들이었죠.
아, 그거 얼마나 싹 가격이 내려갔던 거예요, 그 물건은? 그 물건은 감정가는 9,500만 원짜리였거든요. 네. 네. 서울의 반지하 빌라? 맞아요. 예, 예, 예. 서울에. 청파동이었어요. 네. 서울역 뒤에 바로. 그러니까 감정가는 9,500인데 제가 그게 4,800 아마 60만 원인가 아마 그 정도로 떨어졌어요. 거의 반값. 예, 예. 떨어졌네요. 반값. 네. 그래서 거기서 그냥 단독 입찰로 19,000원 더 주고 네. 이제 낙찰을 받은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없었던 시절 그 대출을 굉장히 많이 알아봤거든요. 최대 93%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이제 80% 정도는 아마 그 한 연리 4% 정도 3.6%였나 그랬던 것 같고 그 저기 나머지 10% 13%는 한 7, 8% 정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보증금 받아서 바로 갚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결과적으로 제 돈이 들어갔던 건 이제 한 730만 원 정도. 아 근데 그 책에 보니까 그 물건이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고 맞아요. 또 이제 대학력 있는 임차인. 예. 대학력 있는 임차인은 그 보증금을 다 떠안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네. 이거를 좀 들어가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증 그 대학력 임차인이 아마 3,500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대학력 임차인을 공부하다 보면 소액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 이것까지 연결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소액 임차인이었어요. 소액 임차인이어서 그때 최우선 변제금이 2천만 원을 법원에서 바로 받는 거였죠. 네. 그리고 나서 배당순위가 있었어요. 그 배당순위를 정확히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이 나머지 금액도 받아 나가는 거다. 이렇게 확인이 되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들어갔던 거죠. 네. 아, 그럼 이제 단독 이찰을 하셨던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게 한 번도 이찰이 됐다. 네. 그럼 좀 더 싸게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럼 그 가격 설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가격 설정은 네. 제가 항상 하지만 그 시세 조사를 해보고 그 시세 조사를 한 후에 그럼 나는 얼마 먹어야 되지? 네. 이 생각을 나한테 물어봐요. 네. 네. 남들이 얼마 쓸까? 이 생각은 처음에 하다가 아. 초반에 몇 번 떨어졌고 네. 그 남들이 얼마 쓸까 생각하다가 또 떨어지다 보니까 가격을 높게 쓰잖아요. 그러면 높게 쓰니까 이등과의 차이가 많이 나고 네. 그러니까 기분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패차라도 기분이 안 좋고 낙찰을 받아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한테 중심을 둬야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좋다. 나는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진짜로 저는 1억 정도 받거든요. 그때 그럼 1억 정도면 다른 건 얼마 정도 먹으면 내가 만족할 금액을 쓸 수 있지? 네. 나는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만 차이가 나면 나는 가져올 수 있겠다. 그러면 원래 1억으로 봤으니까 7천만 원을 제가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돈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못 쓰는 거죠. 그리고 7천만 원을 못 쓰고 제가 쓸 수 있는 돈 제가 그때 1천만 원이 덜 됐었던 것 같아요. 자본금이.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아무리 봐도 내가 가보니까 나도 못 사겠더라고요. 네.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 네. 제 유튜브에 보내놨거든요. 네, 네. 혹시 보셨어요? 아니 보지 않았어요. 네. 제가 그 자료화면도 갖고 왔는데 네. 한번 보세요. 근데 그 깊이 들어가거든요. 네. 반지하는 보통 창이 반은 나와 있는데 네, 그렇죠. 이거는 아예 밑으로 돼 있어요. 아예 지하군요. 완전 지하. 그것도 이렇게 한참 밑으로 들어가야 보이는 거예요. 창문이.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아휴 이거 이런 데도 있네? 그리고 봤는데 네. 그래도 이제 거기 사람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옆집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동네 부동산 다 물어봐도 그럼 다 그렇게 빌라가 돼 있대요. 거기서 이렇게 언덕백이라서 그런 빌라밖에 없대 거기 네. 반지하는 지하지 완전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제 친구한테도 물어봤더니 걔도 안 산다는 거지. 공부할 때는 산다고 해놓고 네. 그래서 아, 나 다시 생각해야 되나? 근데 반대로 아까처럼 생각 바꾸기를 했더니 네. 아 걔도 안 세면 아무도 안 사겠구나. 아~ 걔도 공부할 때 진짜 그 잘했거든요. 네, 네. 뭐 의기투합해서 막 이런 거 하잖아. 돈 안 네. 버는 이런 거 사람들이 투자 안 하는 거 낙찰 안 입찰 안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 막 그랬는데 걔도 안 산다는데 그럼 나밖에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냥 100원 높이 쓸까 하다가 크게 써서 19,000원 높이 써가지고 네. 농담이지만 네. 그렇게 사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 물건은 뭐 아직 보유하고 계신가요? 매각을 하셨나요? 매각했어요. 작년, 네. 작년 여름인가 아마 책에 실거래가도 다 네. 올려놨거든요. 얼마를 보셨나요? 3억 7천에 매각했어요. 그러면은 거의 뭐 이게 3억 3천을 보신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 그 저기 저거 그 뭐죠? 대출 다 그 자리에서 네. 바로 갚고 네. 그 정도 남아서 이제 양도세 내고 이렇게 소득이 됐죠. 그런 물건을 사서 3억을 벌었다는 게 참 놀랍네요, 정말. 저도 그게 네. 부동산에 연락이 왔거든요. 네. 그 4억 5천일 때 매매가가 평당 1억이 됐었어요. 네. 근데 그때 연락이 한번 왔는데 아니 지금은 팔 생각이 없는데 생각 좀 해볼게요 라고 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아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씩 거래가가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이 정도만 먹어도 많이 받은 거니까 이렇게 좀 싸게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각했죠. 그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제 부동산 경매에서 돈 되는 집을 고르는 네네 그렇죠. 네. 이 돈 되는 집 고르는 방법은 2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돈이 얼마 있는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투자 상담하거나 경매 교육 받으러 올 때 물어봐요. 얼마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아 제가요 지금 현금은 1,000만 원인데 저기 보험 해약하면은 한 3,000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쪽에 있는 거 돈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거 오르면 한 1억이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돈 탁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세요? 그건 얼마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공부하다가 제가 그때 8주 교육이었는데 2주 만에도 낙찰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쵸? 이렇게 쭉쭉 해가지고 저 이거 들어갈래요. 그래서 그분이 저기 상담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바로 돈을 저기 계약금 넣고 물론 한 달 후에 대출 받아서 잔금 결제를 하겠지만 일단 그러한 돈을 바로 운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을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이 정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젊은 친구들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네. 집을 사 그래서 월세를 받아 나중에 집값도 올라 솔직히 땅값이 오르는 거지만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면 나 돈을 많이 모아야 되잖아. 그래. 그렇죠. 아니야 네가 있는 돈 갖고 먼저 알아봐. 살 수 있는 집 많아. 그랬더니 그런 집이 있어? 라는 생각.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하고 나서 이런 집이야. 그러면 이런 집을 내가 꼭 사야 돼? 네. 네. 야, 아빠는 사고 싶어서 샀냐? 돈이 없으니까 샀지. 그래도 돈이 되잖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이 얼마 있는지 명확히 딱 2천만 원 있으면 그걸 딱 가지고 내가 내일이라도 물건 나오면 당장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 투자금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찾아보면 부동산에 경매로 찾아보면 제가 150만 원으로 저쪽에 시골에 땅 한 1,000평 낙찰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있는데 물론 저도 그런 건 안 샀죠. 네. 그래도 물건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찾다가 저도 이런 대지권을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 쉽게 말해서 남들이 안 사는 썩은 빌라 지하 깊은 거 뭐 이런 걸 샀던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돈을 먼저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준을 꼭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되는 물건인지 안 되는 물건인지 어떻게 알아? 야 이거 그 아들한테도 이제 야 이게 돈 되겠니? 이게 돈 되겠니? 물어보면 본인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야 쟤 달리기 잘하냐 못하냐? 그러면 잘하는 기준 못하는 기준이 딱 있어야 돼요. 네. 100m 10초 이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돈이 된다 안 된다 파악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기준을 안 정해놓고 자꾸 이건 돈이 되고 이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야 강남에 있는 저기 뭐야 그 타워팰리스가 30억짜리라 나왔는데 한 번 떨어지니까 26억 두 번 떨어지니까 20억이더라 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사가지고 바로 매각 23억에 매각해도 3억을 버는 건데 네. 그러면 그렇게 해 그랬더니 난 못하지 왜 돈이 없잖아.
그럼 그게 돈 되는 물건이냐 열받는 물건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열받는 물건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 되는 물건을 자꾸 그런 쪽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이 없으면 그건 돈 되는 물건이 절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돈을 가지고 첫 번째 단계 확인한 다음에 내 기준을 딱 잡고 이건 돈 되는 물건 안 되는 물건을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기준을 먼저 만들려면 제가 아들에게도 너가 지금 독립해서 사는데 신림동에서 원룸 얼마야? 50만 원. 그럼 그런 집은 월세 50만 원 정도 받으면 다른 집, 네가 다른 동네 가서 그런 집을 보면 월세 50만 원 받으면 괜찮겠냐? 아, 괜찮지. 그럼 얼마에 사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집값을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아 신림동에서는 50만 원짜리 예를 들어서 원룸 아니면 반지하 빌라가 이 정도인데 저쪽 도봉구 저쪽에서는 투룸으로 살 수가 있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여기가 기준이 되니까 저거는 그래도 싼 거네. 생각보다. 그러면 여기 거보다 좀 더 싸게 하고 싸게 했는데 월세가 좀 더 받을 수 있으면 와 저 집이 더 좋은 거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먼저 잡으라고 책에도 좀 자세하게 써놨고 그 기준을 잡을 때 이제 그 저기 뭐야 주변 환경을 좀 고려해야 되겠죠. 주택 같은 경우는 제가 말한 여기 1교시야 제가 만든 사자성어입니다. 일자리, 교통, 시장, 학교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만 보면 주택은 대부분 좋은 곳이라고 보여지니까 요걸 신경 써가지고 하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고 저기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 참고하면 되고 교통시장 학교는 뭐 네이버 지도만 봐도 다 나오니까